미용 성형 시술 12년 차 름쌤입니다. 팔자주름은 얼굴 한가운데 큰 주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잘 띄는데요.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고 입이 나와 보이게 만드는 그런 주름이에요. 팔자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중간 얼굴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팔자주름을 채우는 것이에요. 중간 얼굴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녹눈실 리프팅이 적절할 때가 제일 많아요. 슈링크나 울세라 같은 장비 리프팅 시술은 팔자주름이 펴질 정도로 얼굴을 올리기가 어렵고 수술 리프팅은 정말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하면 좋기 때문에 대부분 녹눈실 리프팅이 적절할 때가 제일 많아요. 나이 들면 어차피 얼굴을 올려야 되니까 올리는 김에 팔자 위에 두둑한 살을 올려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얼굴을 아무리 올려도 팔자주름이 쏙 들어간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이런 현상을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냐면 중고생들이나 대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되세요. 이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처짐이 거의 없거든요. 처짐 제로. 그런데도 팔자주름이 심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팔자주름 구역이 쑥 꺼져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런 분들은 웃을 때 심하게 팔자주름이 접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가 들어가 있고 실주름도 잡히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좋은 예시로 팔자 굳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신 가수 최유정님이 프로듀스 101 나오실 때 중학생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팔자주름이 있으셨어요. 이렇듯 처짐이 없는 분들도 팔자주름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진 것을 들어 올리고 꺼진 것은 채워야 돼요. 그런데 팔자주름은 웃을 때 근육이 눌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뭔가 넣었을 때 바깥쪽으로 재료가 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뭘 넣어야 밀리지 않을까요? 우선 먼저 어떻게 넣어야지 밀리지 않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건 제가 예전 영상에 올려뒀거든요.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재료는 뭐가 좋을까요? 지방, 스컬트라, 실리콘, 칼슘 석회질 필러, 콜라겐 필러, 고분자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 많은데 아쉽게도 절대 절대 안 밀리는 재료는 없어요. 실리콘 같은 거 진짜 안 밀릴 것 같잖아요. 무지하게 밀립니다. 실리콘으로 귀죽 수술하고 나서 5년쯤 지나서 보면은 절반 정도 이상은 밀려있거든요. 지방이식, 스컬트라 이런 것도 밀릴 수가 있는데 지방이식은 나중에 체중의 변화가 오면 얼굴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나마 좀 복잡한 필러 테크닉인 셀 테크닉을 사용하면 좀 덜 밀릴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데 석회질, 콜라겐, 고분자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 등입니다. 그래도 밀림 제로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 중에 밀리거나 모양이 마음에 안 들 때 녹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요즘에 필러 부작용을 짚어주는 영상들이 많아서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요. 다만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이 요만큼이라면 다른 재료의 부작용은 비교가 안 되죠. 더구나 히알루론산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매우 매우 어려운 재료들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재료들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그나마 실리콘 말고는 수술로도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요. 더구나 제거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히알루론산 필러와 비교도 안 되죠.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거나 녹일 때 문제가 1이라면 나머지는 제거할 때 문제점이 10 이상입니다. 부작용 때문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안 해야 한다면 다른 재료들은 법으로 금지해야 형평이 맞는 수준이에요. 자, 오늘의 요약입니다.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한 시술은 실리프팅으로 중안면을 올려주기, 팔자주름을 재료로 채우기 두 가지가 필요하다. 팔자주름을 채울 수 있는 재료 중에 제일 안전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쉬운 것은 히알루론산 필러이다. 그만큼 널리 쓰이는 이유가 있다. 지방, 스컬트라, 칼슘, 콜라겐, 고분자 재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해결이 어렵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 제가 팔자 필러를 이제까지 한 5-6번 되게 많이 맞았는데 네. 안 움직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진짜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감사해요. 팔자 필러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거의 1년 다 돼가죠. 작년 5월에 하셨으니까 네. 유지가 기가 막히네요. 네, 만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자 필러 하신 지가 3개월 됐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동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